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신화전 강의를 애청해 주시는 학생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신화전의 전팀입니다. 자, 오늘 즐거운 올림퍼스 2 16강 문제가 하나씩 더 늘어난 16강 강의를 여러분하고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시험에 나왔던 문제 지문을 활용하는 거라 기존의 해석과는 분명히 어떤 강의와는 다르다라고 저 스스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시험에 주로 출제가 되었는지, 또 앞으로 어떤 부분으로 출제가 될 것인지, 우리 모두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강은요, 첫 번째 이 어법 밑줄, 우리가 보통 1, 2, 3, 4, 5번 나오는 이 부분이죠. 여기에 이제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네, 모스코 위치라고 하는 박사가 나타나죠. 네, 이 사람은 1969년도 그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실험 심리학이라고 하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마케팅 연구가로 왕성하게 활동 중이고 유명합니다. 특히나 그 식품 판매 전문가로서도 상당히 유명한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다이어트 펩시의 완벽한 그 단맛의 정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연구했던 어떤 일화를 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을 잡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Moscowici set up이라고 나왔습니다. He set up a shop in 70s and one of his first clients was a Pepsi라고 나왔네요. 자, 일단은 첫 번째에 이 set up이라고 하는 건요. 시작하다예요. 그래서 1970년대쯤에 한 사업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중에 첫 번째 의뢰인 고객 중에 한 명이 바로 펩시라고 하는 거대한 회사입니다. 코카콜라랑 이 펩시. 네, 아주 유명하죠. 자, 그다음 이제 다음 단락은 이제 순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글의 순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A 단락, B 단락, C 단락을 제일 많이 나온 쪽으로 나눠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어법을 먼저 볼까요? Had just become available. 이걸 조금 체크하고요. 어휘는 artificial라고 체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빈칸은 바로 to figure out the perfect amount of sweetener랑까지 체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artificial이라고 하는 건 인공적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단어, affectitious라고 나왔습니다. factitious. affectitious라고 하는 건 인위적인 그런 말이고요. 주로 문제 많이 나오는 게 man-made나 manipulate라는 단어도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had just become이 과거 완료와 become 뒤에 나와 있는 available이 형용사라는 거. 이유는 뭐냐면 1970년대에 사업을 시작했던 이전에 이 사실 그 인위적인 감미료, 이 스위트너가 감미료죠. 그래서 이 아스파탐이라고 하는 인위적 감미료가 이미 이용 가능했어요. 그래서 펩시는 그 모스코비치 박사로 하여금 이 어떻게 보면 펩시 한 캔에 들어간 완벽한 이 감미료의 양을 알아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 wanted라고 하는 건 목적어 다음에 이렇게 to 부정사오죠. 그래서 여기는 빈칸 꼭 알아두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문장은 어떤 내용인가 또 살펴볼까요? 자, 그래서 어법부터 먼저 체크를 한번 해보면 일단 대신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was not sweet가 나왔고 enough까지 같이 연결이 되고요. 이 단어의 중심에 대한 단어가 다음 단어로 어구를 변형해서 나왔던 걸 제가 다 다뤄봤습니다. 일단은요, 어법상에 보게 되면 요거 두 개, 대신요, 뉴에 그냥 목적으로 쓰이는 그냥 명사절이라 보시면 돼요. 목적으로 쓰는 거는 명사절이죠. 그다음에 enough 앞에 이 형용사 부사 어순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sweet enough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보통 형용사나 부사나 이런 것들은 enough 앞에 항상 위치하는 거.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run out of라는 건 없어지다 그런 말이고 short of는 뭔가 부족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insufficient가 나왔잖아요. sufficient가 원래 충분한 건데 in을 붙이게 되면 충분하지 못한, 불충분한 이런 문장 변형이 각각 시험 문제가 나왔다는 거 여러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below가 나왔고 여기 over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약 8%의 감미료 정도 아래에 있는 것들은 충분히 단맛을 내지 못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12% 이상에 대한 그 어떤 것은 또 너무나 달달했다는 사실을 펩시 회사는 알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모스코비 박차는 어떻게 진행됐을까? 일단 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장 넣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실제로 문장 넣기는 그 다음 문장이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일단 그래도 여기서 단어를 알아보면 메이드업은 어휘 꼭 알아두시고 어법도 같이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나와 있는 1번 이것은요. 지칭 출원하는 바가 다른 걸로 솔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험용 샘플을 말하죠. 그래서 같은 여기 밑에 있는 1번 또는 2번과 다르다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conceivable이라는 거 나왔는데요. 이 conceivable이라고 하는 건 뭔가 생각할 수 있는 이란 뜻이에요. 원래 conceive에서 온 말이죠. 우리가 conceive는 뭐 마음을 품다, 임신하다라고 하는 그런 동사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every가 왔기 때문에 용어는 뭐 제가 그 이야기하는 부분에 degree가 단수 명사 쓴다는 거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make up은 뭔가 구성하다, 만들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모스코비치 박사는 8% 또는 8.25% 또는 8.5%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12B까지 퍼센트를 해서 이 단맛을 나는 뭔가 그 모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통해 실험용 이런 샘플을 이 다이어트 펩시 갖고 있는 실험용 샘플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구해 보면 and가 나오죠. 이건 다뭐 다른 말로 in addition, more, furthermore. and로 나오는 건요, 그대로 and로 안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문장 넣기가 출제가 된다면 바꿔서 뭐 추가적으로, 더불어 뭐 이렇게 되죠. 여기 하나 besides가 빠졌는데 besides 정도까지도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besides를 써줄까요? besides. 꼭 S를 붙여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 하나씩 보게 되면 댐이라고 하는 부분, 그것은 아마 1번 실험용 샘플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어법을 여긴 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gave가 왔어요. 그래서 뭐 다는 아니지만 이 give라는 동사가 나오게 되면 이걸 선생님들이 수동태로 바꿔서 문장 전환해서 시험을 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왔던 they were given to hundreds of people이라는 게 여러분 체크해야 돼요. 이거 수동태죠. 그러니까 분명 그는 그들에게 이 실험용 샘플에게 있어서 이 실험용 샘플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한테 이 to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수백 명의 사람들 우리 보통 막연할 때는 s를 붙이죠. 제공했고, 그 다음에 이 뒤에 나와 있는 이 looked는 사실상 여기 나와 있는 이 gave와 그 다음에 looked가 병렬이에요. 그래서 이 만약에 and looked를 하나로 단어 쓰게 된다면 분사구문으로서 looking 역시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that이라고 하는 건 목적격 관계대 명사예요. 그리고 요 앞에 나와 있는 concentration, 요 업이 잡아야 되겠죠? 요거는요, 농도가 되는 겁니다. 즉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농도를 찾아본 거죠. 과연 어떤 것인가? 자, 다시 한번 그가 그 실험용 그런 샘플 다이어트 펩시를 자, 8, 8.2와 같은 것들을 수백 명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농도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 댐이라고 하는 것들이 요것이 서술형으로 출제가 됐어요. 요게 가리키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위에서 나와 있는 그렇죠. 다이어트 펩시가 갖고 있는 실험용 샘플이지 결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꼭 대명사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자, 하지만 네, 그러나도 바꿀 수 있겠죠. 그 데이터는 네, 매스가 일단 어휘 체크가 돼야 되고요. 어법은 여기서 씰잉이라는 거를 좀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의외로 빈칸 문제가 이런 게 나왔어요. 다름 아닌 Y가 나왔습니다. Y에서 끝나죠. 그래서 이 Y가 의미하는 게 뭐냐라는 걸 빈칸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everyone has a taste of his own 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의 어떤 맛을 지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는 사실 엉망이었어요. 그리고 there was a pattern. 일정한 어떤 패턴도 없었고요. 그러면서 sitting in a diner라고 나왔습니다. sitting은 정말 조심해야 되죠. 이 sitting이라고 하는 거는 네, 자동사로 쓰인 거예요. 우리가 보통 seat라고 하는 이 단어 있죠? 요거는 타동사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 부분의 생략가는 건 realize라고 하는 건 데이터가 왜 이렇게 엉망이었냐. 한마디로 말해,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그 독특한 그 맛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네, 데이터는 정말 자료는 엉망이었고, 일정한 패턴도 없었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식당에 앉아 있으면서 이 모스코비치 박사는 그 이유를 결국 알아낸 거죠. 왜이 데이터가 엉망이었을까? 데이터가 엉망이었던 이유, 그것은 다름 아닌 모든 사람들은 자신만의 맛을 지니고 있었다.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에 이제 다음에 보면 day가 왔죠? 그거는 완전히 다른 day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had been asking 과거 완료, 일단 진행형까지 체크를 해주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 우리 실험자, 연구자들은 네, 잘못된 질문을 결국 물어본 거예요. 잘못된 질문. There was no such a thing 이라고 나왔습니다. 완벽한 것은 없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뒤에 나와 있는 Perfect Diet Pepsi와 The Perfect Diet Pepsis가 나왔습니다. 얼핏 보면 이거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일단 제가 또 어법 Should've looked for라고 하는 이두 가지 어법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여기가. 과거 완료. 이미 진작에 잘못된 질문을 한 거고요. 어떤 점에서 잘못된 부분이냐? 완벽한 다이어트 펩시라는 건 없는 거야. 즉, 다시 말해, 단 하나의 완벽한 다이어트 펩시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should 다음에 PP라고 하는 건 후회죠. 뭐뭐를 했어야만 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완벽한 그런 다이어트 펩시들이에요. 여기 S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조사를 했어야만 했다라고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시험 문제에 출제됐던 내용을 보면 그단 하나의 다이어트 펩시,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맛에 딱 맞는 완벽한 다이어트 펩시는 없었던 거예요. 여러 개의 다양한 그런 다이어트 펩시들 이름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단맛을 충족시킬 수 있는 완벽한 다이어트 펩시들. 이것을 조사를 했어야만 했구나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실험을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그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약 문제를 볼까요? Moskowitz 박사는 was unable to find the ideal이라는 게 그렇죠. 이상적인 거죠. 이상적인 다이어트 펩시에 대한 감미료의 양을 결국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렇죠. 굉장히 다양한 그런 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요약을 보면 because people have diverse. diverse가 그렇죠. 다양한입니다. 그러니까 different보다 조금 진화한 단어죠. 사람들은 다양한 맛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Moskowitz 박사는 could not find the perfect amount of sweetener. 여기는 단맛, 감미료를 얘기하네요. 다이어트 펩시에 대한 완벽한 감미료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요약 이세 번째를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지 문제 볼까요? It is impossible to define. 정의를 내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a perfect one in terms of taste. 맛의 관점에서도 완벽한 그러한 부분을 정의한다는 건 어렵다, 불가능하다. Look for perfect diet Pepsi, not perfect diet Pepsi. 그렇죠. 아무리 완벽한 다이어트 펩시 하나 이거 찾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밑에도 주제로 나왔지만 사람들의 이 단맛에 대한 다양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why 하는 바는 제가 본문 설명에서 이미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그렇게 쉽지도 않고 또한 또 그렇다고 해서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도 네, 우리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니까 잘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엔 네모에 대한 부분이죠. 요즘 이 어법에서 ABC 네모가 좀 사라지고 있는 게 추세입니다. 네. 왜냐하면 A를 맞추면 그만큼 네, B나 C를 맞춰줄 가능성이 비교적 쉽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사라지고 있는 문제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도 처음부터 한번 볼까요? 두려움이라는 거는 is a good thing. 나름 나쁘지 않다. 좀 좋은 거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여기는요, 서술용어 나왔어요. 서술용. 다 서술용입니다. 여러분 다 암기가 돼야 될 기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씩 살펴보면요. 일단은 저도 빈칸 뭐다 되기 서술용으로 일단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어법 보면 이 were라고 하는 것 또는 여기 wouldn't be라고 하는 건 가정법에 쓰인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long before라고 하는 부분, were eaten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fell off라고 하는 부분 다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네, 그리고 좀 어휘상에서 보더라도요, 이 fearless라고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또 어법으로 문제를 출제를 했던 이유가 바로 were we를 출제를 한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가정법에서 if절에 주어 다음에 동사로 had나 또는 were나 아니면 should라고 하는 그런 동사가 나와요. 그러면 이때 if를 생략합니다. 그러면 주어 동사를 그렇죠 도치시키는 아주 특별한 그런 어법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완전히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long before라고 하는 말이 조금 여러분들에게는 좀 주의해 봐야 돼요. before long이라고 하는 건 요걸 바꾸면요. 뭐곧 머지않아 before long 이렇게 하면 어떤 soon이라고 하는 의미가 돼요. 그런데 long before라고 하는 것은 훨씬 이전에 라는 그런 말입니다. 훨씬 이전에. 그래서 어법적인 어떤 부분과 그 다음에 가정법이라는 거죠. 이 안에 내용상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해석을 좀 해보면 네, 만약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건 좋은 거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완전한 공포심이 없다면 어쩌면 훨씬 이전에 이란 말이죠. 보면 이 보면 long before we were eaten by a crocodile or fell off a tall building이라고 나왔습니다. 어쩌면 이게 지금 나다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는 일종의 악어에 먹히거나 아니면 높은 어떠한 건물에서 예, 분명 떨어진다는 거겠죠. 분명 떨어지기 훨씬 이전이 안 됐을 거다. 실제로 보게 되면 그럼 뭐죠? 금방 떨어졌을 거다.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not과 long before의 의미에 숨겨진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long before라고 하는 건 훨씬 이전인데 not이 붙었으니까 훨씬 이전이 아니었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쵸? 그럼 만약에 not을 빼버리면 before long이 들어가는데 before long은 접속사로 쓰이진 않아요. 부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해석상의 의미가 남겨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뭘로 봐야 되냐? 서술용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외우셔야 돼요. 자, 만일 우리가 완전히 공포심이 없다면 악어에 곧 먹히거나 곧이라고 하는 이유가 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직역해 보면 훨씬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악어에 먹히거나 아니면 fell off 이거는 그대로 연결되죠. 바로 이 앞에 나와 있는 네 여기에 있는 이 war eaten하고 연결된 병렬 구조입니다. 높은 건물에서 아마 이미 떨어졌을 거예요. 그럼 벌써 죽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포라고 하는 게 나쁜 게 아니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순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네, 우리가 A 단락, B 단락을 이렇게 나눠봤어요. 자, 그럼 첫 번째부터 보면 eat라고 하는 거와 to figure라고 하는 게 나왔죠. 이게 바로 가주어, 진주어 싸움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what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fraid of까지 같이 가고요. 그 뒤에 나와 있는 단어는 phobias. 뭐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phobia라고 하는 건 뭐냐? 공포예요. 그래서 frighten, terror, dread, panic 다 여기에 쓸수 있는 말들입니다. 그 다음에 동사 is를 일단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구조는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어휘에 대한 부분은 이 figure out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뭘 알아차리다. 그래서 make out, grasp, comprehend, 그 다음에 discern 이 모든 것들이 같이 쓰면서 쓰이는 단어들이라 꼭 알아두셔야 돼요. 바꿔서 충분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나왔던 단어들을 제가 이렇게 체크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구조에서 보게 되면 왜 what이냐? 이제 이거는 가주어 진주어라는 건데요. what은 이 of 뒤에 목조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of 뒤에 목조가 없기 때문에 제가 밑으로 보면 이러한 구조는 다시 말해 the thing which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of가 나오죠. 다시 말해 what을 the thing which로 갑니다. 그리고 of가 앞으로 가게 되면 of which가 되겠죠. 바로 요 지문과 요 지문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what이 나오게 되면 of가 있어야 돼요. of가 없으면 틀린 겁니다. of가 없으면 안 돼요. which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of를 which로 바꾸면 이와 같이 of which 앞쪽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어법적인 어떠한 패턴들이 상당히 여기서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but 이하가 among the most common phobia가 주어일 것 같은데요. 이거 주어 아니에요. 왜냐하면 among이 전치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is가 동사고 주어라고 하는 건 fear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해석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느냐? 그래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는, 알아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장 흔한 공포 중에서란 말이죠. 아마도 거미에 아마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유독 거미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이게 또 성별에 따라 다른데요. 뭐, 보통 그 여성인 경우에,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거미, 또 어떻게 보면 털 많이 나오는 것들 또는 다리가 많이 있는 뭐 진해 이런 거 엄청 싫어합니다. 싫어하기보다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뭐 바퀴벌레는 더 끔찍하죠. 더듬이가 앞에 쫙 있기 때문에 끔찍합니다. 혐오감을 느끼죠. 그리고 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뱀을 또 되게 무서워합니다. 뱀. 근데 이 무서움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이제 수능에서 나왔는데요. 이 무서움은 학습 효과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 학자들의 정설로 받아들입니다. 즉, 무서움은 선천적인 것도 있긴 하지만 유전자에 우리의 어떤 학습 효과, 후천적으로 상당히 많이 길러진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어떤 실험을 하면 어린 36개월 아이들의 부모와 함께 아이들하고 이게 놀게를 해, 같이 놀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A 그룹 쪽의 부모님 엄마에게는 그냥 무서운 걸로 아니고 즐겁게 어떤 좋은 표정을 짓다라고 아이들에게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B는 원래 무서움을 갖고 있는 부모님에게 있어서는 뱀에 대한 부분을 그냥 무섭게 표현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이 비슷한 아이들이
A그룹에 있는 아이들은 뭐 뱀도 만져거리고 같이 만져보고 이렇게 되지만 이 무서움을 표현했던 아이들은 울고 불고 난리가 났던 겁니다. 뭐이 말고 많은 그러한 실험이 나오는데요. 이 또한 수능에 많이 출제가 된 거라 제가 사례를 이야기한 겁니다. 정리를 다시 해보면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기란 매우 어렵지만 그러나 그 가장 흔한 그러한 공포 중에서 보면 바로 거미의 그런 두려움이 아마 그 안에 속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why 이해가요. 여기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이 why 이해가. 그래서 why 이해를 여러분들은 서술형으로 하게 돼요. 굉장히 서술형이 많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 시험 문제 서술형을 많이 출제했기 때문에 그러고요. 이 안에서 이제 빈칸 문제는 미스터리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 미스터리와 관련돼서 문장 전환을 다음과 같이 해서 요일을 보면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빈칸 나왔던 겁니다. 이 comprehensible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죠? 우리가 알아채릴 수 있는 뭔가 이해할 만한 그래서 인이 붙어서 이해하기 힘든 뭐 이런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신비한 mysterious 또는 obscure라고 하는 단어 나왔는데 obscure가 뭐가 아니죠? opaque라는 단어도 나왔고요. vague, ambiguous라는 단어 전부 다 모호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단어 확장은 시험 문제에 아주 많이 출제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여러분이 또 생각하셔야 될게또 뭐냐면 hundreds가 나왔어요. 이것도 참, 네. 막연할 때는 s가 붙죠. 막연할 때. 숫자가 나올 때는 안 하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것은 다름 아니에요. we non-aggressive creatures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어법과 어휘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왜 우리는 이렇게 공격적이지 않는 그러한 동물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까? 그쵸. 그것도 hundreds of times smaller than we are라고 나왔어요. is a mystery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구조는 전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봐줘야 되냐면 여기 지금 요걸 체크를 제가 안 했네요. 일단 we are 누가 R을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쵸? 아, R와 그 다음에 is도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요. 여기에 이 R라고 하는 게 실제 어법 문제 출제가 됐던 거죠. 우리 B에서. 네. 위에 나와 있는 what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뭐 우리가 어법 문제 출제가 된 거고. 자, 그런데 이거 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느냐. 여기 보면 앞에 있는 이 비동사가 이게 시작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비교급일 때는 그와 마찬가지로 같은 parallelism, 병렬, 비동사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비동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 이게 어법 나왔고요. 그 다음에 what부터 여기까지가 이 문장 전체가 뭐예요? 그렇죠. 주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할때 우리가 아, 실제로 두려워하는 것보다 이렇게 돼요. 지금 현재 그런 것보다 수백 배 이상 이 작은 그런 우리에게 공격적이지 않은 그러한 생명체에 대해서 왜 우리는 두려워할까? 라는 것은 그래서 동사가 is가 되는 거죠. 이거 조심해야 되죠. 그것이 바로 신비에 쌓여 있다. 어쩌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우리가 현재 두려워하는 것 we are예요. 지금 여러분 현재보다 수백 배 훨씬 더 작은 비교급의 배수사가 들어갔죠? 훨씬 작은 비공격적인 어떠한 생명체에 대해서 우리는 왜 두려움을 가져야 될까? 이것이 바로 신비스러운 일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불가사의한 일이죠. 알수 없죠. 자, 그 다음에 이 뒤에 EBS가 생략한 질문입니다. 원래는요, 여기가 이 안에 이게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 EBS가 요거를 생략했습니다. 분명 거미는 독성이 없어요. 그 경우는 이것은 분명, 어떻게 보면은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해할 만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독성이 없습니다. 물론 독이 있는 그러한 거미도 있기는 하죠. 있기는 합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비단락으로 한번 갈까요? 비단락에서는 어휘 문제로 네, common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commonplace, the familiar, 익숙한, normal, 그 다음에 prevalent라는 단어 있죠. 우리 널리 퍼져 있는. 그래서 fear가 되고요. 어법은 여기가 is를 일단 체크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빈칸 문제가 출제가 되었던 게 the fear of other people입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여러분한테 중요한 말이에요. 왜 그러면 is가 될까요? 뭐 이거는 앞에 나와 있는 fear가 주어가 돼서 여기는 is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어쩌면 어떻게 보면 만약 여러분이 several together라고 나왔습니다. 이 그룹이라고 하는 거는 분류하다예요. 몇몇으로 분류를 그룹화, 나름대로 그런 어떤 무서움에 대한 그런 분류를 시작한다면 아마도 가장 흔한 두려움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the fear of other people이랍니다. 바로 other people, 인간이죠, 인간. 결국 다시 말해 흔한 가장 공포는 사람들에 대한 아마 공포가 될 겁니다. 작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뒤에 나와 있는 most people 역시 뭐로 나왔냐면 문장 넣기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예를 들면이라는 연결사가 뒤로 갔네요.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그 다음에 어법은 sweated palm and dry mouthed 여기가 네, PP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구조상 얘가 여기 표현되면 요거는 앞으로 출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문장 넣기 정말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자, 어쨌든 몇 가지를 여러분이 공포를 묶어보게 되면 가장 흔한 공포는 다름 아닌 사람에 대한 공포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sweaty palm, 네, 땀이 나고, 그 다음에 dry mouth, 다름 아닌 입에서 입이 바짝바짝바짝 마르는 거죠. After, 예를 들어서 a thorough public speaking이라고 나왔으니까 사람들이 뭔가 대중연설을 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뜻이죠. 생각에라는 거니까 요거는 if라고 해석해 주시면 좋아요. 또 생각을 할때 아니면 when이라는 말로 들어가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중 앞에서 말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분명 get a sweaty palm 이게 삐꾸동사죠. 뒤에 형용사 오는 거예요. 땀이 손에 땀이 나고 입이 마르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죠. 자, 다음 페이지 마지막 단락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마지막 단락은 정말 문장 변환이 좀 심하게 많이 나올 정도로 어휘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를 여러분들 좀 마지막 단락도 잘 새겨 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것과 네, 별반 차이가 없어요. 좀 많이 어렵죠. And 자 연결사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 그리고 그럼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아고라포비아가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광장 공포증이라고 합니다. 광장 공포증. 이 And라고 하는 건요, 다른 말로 충분히 바꿀 수 있어요. 이제 뭐로? 예, 그 다음에 여기 which라고 하는 계속적 용법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휘는 바로 extreme severe 또는 drastic 또는 radical 이게 뭐 굉장히 뭔가 그렇죠. 극단적인 그래서 severe나 drastic 또는 radical 다 됩니다. 정말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 체크가 안돼 있는데요. 이 can stop 다음에 from ing가 나와요. keep from ing처럼 뭐뭐하지 못하도록 하다 그런 거죠. 이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즉, 몇년 동안 in extreme cases 어떠한 극단적인 어떠한 상황 속에서 몇년 동안 오랫동안 자신의 집을 결국 떠날 수 없는 일종의
공포증, 즉 광장 공포증이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정리를 하게 되면 광장 그리고 광장 공포증. 아마도 그것은 affects one person in 20. 이름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네. 20명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전체 20명 중에 하나 정도의 영향을 끼치는 이 광장 공포증은 이 광장 공포증을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어떠한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집을 네, 몇년 동안 떠나지 못하게 할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 말은 뭐죠? 이게 광장공포증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집에 못 나가게 한다. 이 말은 광장공포증이 결론적으로 그 고통받는 사람이 계속해서 머물러야 한다. 집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그런 말로 전환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빈칸 나왔던 거, 어휘 나왔던 걸다 적어봤습니다. 일단, 네, 빈칸 나왔던 단어들을 구조로 보면 more라고 바꿨죠? and more 바꿨습니다. 그래서 which affects one person 여기까지 똑같고요. can compel, force, impose, propel, stimulate 전부 다 같은 단어예요. 강요하다예요. 그러니까 20명 중에 하나꼴로 영향을 끼치는 소위 말해 네, 이 광장공포증은 suffers to stay 이때는 to가 붙죠. 아까는 여러분 아까는 여기에는 stop이 왔기 때문에 이거는 start from ing에 대한 구조를 봤잖아요. 이렇게 start from ing. 근데요, 이 compare이라고 하는 것들은 to 부정사를 쓰게 됩니다. 이런 문장 전환이 여러분들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냥 암기만 하면 안 돼요. 극단적인 상황에서 몇년 동안 집에 머무르겠다. 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나가지 못하게 한건 결국 집에 머무르게 한다. 그 다음에 또 빈칸 문제는 또 어떤 식으로 나왔냐 보면 and 그리고 agoraphobia which affects one person in 20라고 나왔습니다. 이건 똑같은데 can forbid로 바꿨습니다. 이 forbid도 금지하다는데요. 이 녀석은 to 부정사를 씁니다. 정말 공부할 게 많죠. 같은 말인데 forbid만큼은 to 부정사를 써요. 결국 네, 집 밖을 못 나가겠다. 자, compel은 머물러 했다. 집 밖. 이거 여기다가 to leave 하면 나가도록 한것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compel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들은 결국 집에 머물도록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로 바뀐 거고. 이 forbid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 stop과 같은 건데요. stop은 여기 from이 나오지만 이 녀석은 to 부정사 온다는 거. 꼭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 문장 전환이 정말 솔솔치 않게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 perhaps 어쩌면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그것은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말이죠. 어떻게 보면 pretty reasonable 나름 네,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rational, sensible이 됩니다. 물론 다른 말로 하게 되면 irrational 또는 ridiculous 말도 안 되는 뭐 터무니없는 그런 말이 되죠. 어쩌면 이것은 상당히 네,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어떠한 부분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게 서술용 풀이로 나왔어요. 여기서 말하는 it가 그 it라고 하는 건좀 전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가장 흔한. 그래서 the most fear, 그렇죠. common이라고 써줘야 되네요. common fear is 그 다음에 the 예를 들어서 fear of people, 즉 other people 이것을 말합니다. 즉 가장 무서운 흔한 무서운 것은 다름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공포.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이란 말이죠. 연결사부터 무조건 체크하고요. 어법 위치 갑니다. 그대로. 그 다음에 people 하. 이게 비교급 상황에서 제가 조심하라고 했죠. 일단은 이것은 계속 이어지는 어떠한 계속적 용법으로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 as와 as의 비교급에는 여기 있는 동사처럼 여기도 동사의 일치가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요, 이렇게 비교급에는 그렇죠. 도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치에 대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자, 그리고 이 뒤에 단어를 하나씩 보게 되면 skimming이라고 하는 건 뭐죠? 네, 교활한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unpredictable은 예측 불가능한 거고요. dangerous는 알다시피 위험한 거죠. 결국 이것은 뭐냐? 다른 동물도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인간만큼이나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보면 그러한 상황에서 보면 더 교활하고 예측할 수 없고 위험한 그러한 소위 말해 뭐야 동물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알수 있습니다. 자, 상당히 나름대로 이것은 이치에 맞다. 결국 어떤 다른 동물들이 사람만큼 교활하고 그 다음에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위험할 수 있을까? 이 말은 물어본 거죠. 어쩌면 인간이 가장 네, 교활하고 또 예측 불가능하고 또한 위험할 수 있다라는 역설적인 어떤 반어적 표현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꼭 네, 이 지문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광장 공포증 말고도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상한 게. 뭐 광대 공포증도 있고요. 그래서 뭐 카울로로포비아라는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트라이코패토포비아라는 말. 이털 공포증이 있으면 털 많이 나는 거. 거미도 거기 하나 되겠죠. 그 다음에 팔라더포비아라고 해서 뭐 탈모 공포증. 머리 빠지는 거. 그 다음에 제노포비아라고 하는 건 무릎 공포증. 또 아마소포비아는 그거는 먼지 뭐 공포증. 또 단어가 길게 나온 단어 있습니다. 아, 히포타머스 뭐 스트로시스 and 쿼들로포비아. 이것도 긴 단어, long 뭐 공포증. 많이 있어요. 또 브로미소포비아라고 해서 뭔가 그 냄새에 대한 어떤 공포증. 그다음에 포고노포비아. 털이 많이 나가지고 뭐 수염 많이 나는 그런 어떤 수염에 대한 공포증.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여기 아고라 공포증은 이거는 광장 공포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결과적으로 after all 이 말은 또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최상급의 의미가 돼서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됩니다. 인간이 the most 가장 교활하고 또 가장 예측할 수가 없고 또 가장 위험한 동물이다. 또 이걸 비교급으로 바꿔서 any other로 바꾼 거죠. 그래서 동물 그 어떤 것보다 인간이 교활하고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하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Why does writer mention the fear of the other people as reasonable? 왜 다른 사람에 대한 그 공포를 나름 이치에 맞다고 언급할 수 있을까? 바로 여기 맨 마지막에 나왔던 내용이 될 겁니다. 자, 다음 내용 또 볼까요? 예, 그래서 Practice 1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하고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수능 analysis 두 가지 타입, 밑줄과 네모에 대한 그런 어법, 수능에 나왔던 그런 미세한 유입지문을 달아보았습니다. 네, 여러분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 너무 즐겁고요. 네, 그리고 좋은 결과 있도록 저 신하정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여러분 곁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험에 나오는 정리분석가 전킴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Practice 1부터 여러분하고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